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심해서 메인보드 매뉴얼을 좀 읽어봤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 매뉴얼이거든요. 이게 넘기다 보니까 시스템 메모리 슬롯이 CPU와 가까운 쪽부터 1, 2, 3, 4, 4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뉴얼에 보면은 두 개를 꽂을 때는 꼭 2번, 4번, 그리고 4개 꽂을 때는 정상적으로 4개를 사용하고 꼭 2개 꽂을 때는 2번, 4번을 사용하래요. 이게 왜 2번, 4번을 사용해야 되지? 물론 2번, 4번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 1, 2번 사용하면 안 되지? 2개 꽂을 때 1, 2번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엉뚱한 실험인데요. 1, 2번 끼우는 거랑 2, 4번 끼우는 거랑 무슨 차이일까?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옆판을 분리합니다. 언제나 말하는 RU 케이스의 장점. 옆판이 분리가 정말 편해요. 여기 보면은 왼쪽부터 1, 2, 3, 4, 4개가 있죠. 실험에 사용할 램은 4000 클럭을 지원하는 고클럭 램입니다. 4000 클럭까지 지원한다고 나와있죠. 얘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램 슬롯을 1, 3번 끼웠을 때 여기가 빡신 RU 케이스. 1, 3번 슬롯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전원을 켜고, 예, 방금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은 이상 없이 잘 되네요. 부팅도 잘 되면은 뭔 차이지? 예, CPU주를 실행해서 메모리 탭에 가보니까 지금 2133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부팅을 했고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벤치마크를 해볼까? IDA64를 실행해서 벤치마크 들어가서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방금 벤치마킹이 끝났고요. 노오버 상태에서는 뭐 그다지 문제는 안 보이는데 13번에 껴도 큰 문제는 없네요. 일반 상태는 문제 없으니까 이번에는 XMP를 사용해가지고 4000 클럭으로 만들어 볼게요. XMP를 적용해 볼게요. 저장. 지금 보니까 XMP도 일단 부팅이 잘 됩니다. 뭔 차이지? 방금 1, 3번 슬롯으로 XMP 부팅이 끝났습니다. 메모리 탭에 가보면 2000으로 써있지만 듀얼 채널이니까 곱하기 2 하면 4000 클럭이 되어 있는 거죠. 벤치마킹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벤치마크를 실행하면은 별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재부팅해서 오버클럭을 엄청나게 한계점까지 땡긴 걸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오버클럭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불러와 볼게요. 4133 클럭에 세부 램 타이밍까지 다 된 거거든요. 60일 뜨면서 부팅이 안 되네요. XMP 말고 수동으로 오버한 값인데 4133 클럭 부팅이 안 돼요. 지금 다섯 번째 부팅을 하려고 메인보드가 열심히 부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2, 4번 슬롯에 쓰던 그 오버클럭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1, 3번 슬롯에서는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4133 클럭이 적용이 안 되네요. 결국은 부팅을 하지 못하고 테이프 모드로 돌아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램을 2, 4번 슬롯에 꽂아보겠습니다. 부팅을 합니다. 자, 과연 2, 4번 슬롯에 꽂았을 땐 부팅이 될까요? 오, 한 번에 부팅이 됐습니다. 부팅이 되네요. 자, 이번엔 4133 클럭으로 오버클럭한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전에 1, 3번에 꽂았을 때는 4133 클럭이 부팅이 안 되는데 2, 4번에 꽂으니까 4133 클럭이 부팅이 됩니다. 이번에는 4133 클럭에 세부 램 타이밍까지 다 조여진 상태에서 벤치마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4133 클럭에 세부 램 타이밍까지 다 이제 램 타이밍을 다 조여놓으니까 레이턴시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위드랑 라이트 값, 그리고 카피 값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엉뚱하지만 한 가지 실험이 끝났습니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1번하고 3번 슬롯이나 뭐 2번하고 3번, 4번 슬롯이나 어느 걸 써도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번하고 4번 슬롯에 꽂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 매뉴얼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해보고 내가 램 오버클럭을 하려는데 램 오버가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램 슬롯이 혹시나 1, 3번에 꽂아져 있는지 그걸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